이제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고 그 다음 먹어보고 싶은 요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이게 취미가 되고 또 관심사가 그러니까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요! 여기요! 내가 봤을 때 여기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아 그러네! 아 이래야 비늘이 잘 벗겨지네! 어? 정국이는 완전 좋은데? 야 이거 야 정국이었네. 야, 요그 부분 원래 안 들고 안쪽에다 집어넣어야 돼 칼을. 와, 아 됐다 왔다. 와, 세게. 비늘 한 번만 씻고 줘 바로. 겁나 잘했다. 이렇게 된 거. 아, 저 다른 거 합니다. 원래 다른 거 좋아해서 맛있게. 아니, 오케이, 오케이, 형. 맞아, 되게 얇아서 오케이. 근데 우리 아까 한 번이나. 먹어봐, 먹어봐. 와, 비주얼은 거의 뭐. 아, 형 진짜 잘했어요. 봐봐, 오면 크다 커. 끓는다 이거. 우리 또 센스 있게 또. 남성하면 젖는 거 아닙니까? 라면 끓일 때 팁. 뚜껑을 닫고 끓이지 않는다. 방금 닫았잖아. 아니, 그건 기초 작업. 막바지. 닫고 끓이지 않는다. 도중에. 오, 야, 야, 미안해, 미안하다. 완벽하다. 오. 고기가. 오. 예스. 어때요? 어, 냄새 좋네. 뭐, 고기. 고기니까요? 그쵸? 파 다 집어넣어, 파. 파 집어넣어. 불 조금 줄이고. 오, 야. 불 조금 줄이고. 파 반만, 반만 빼자. 삼 반만 빼자. 멤버 체인지. 레이트. 자, 마우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저도 살짝만. 야, 어때요? 응? 왜, 정국 어때? 맛있어, 마우스. 야, 어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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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씨 어때요? 오전이죠. 오전. 자, 형, 우리 저 연습생 때 형한테 마사지 해줬었잖아요. 그때 설탕 양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그래. 이 많은 고구마들이 한 몸이 된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A few moments later. 찾았죠? 자수인가요? 자수인가요? 이제 있지 않았을까? 핫뜨거이! 에? 핫뜨거이! 어, 붙었다! 이겼어. 이거 찬물로 헹궜지? 아니요. 헹궈야지, 정국아. 그래요? 그래야 쫀득쫀득해, 쫄깃쫄깃해져, 면이. 그렇군!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야 양파 남은 거 있냐? 양파 남은 거 있냐? 양파 남은 거? 양파 남은 거 다져. 양파 까야 돼. 까야 돼. 양파 다져. 양파 다지라고? 3분 남았어요. 3분. 아 씨. 양파. 야 본 건 있어요. 아, 라면 끓이는 거야? 야 아, 맛있겠다. 야 맛있다. 아니, 이 밥은 분위기야. 드세요. 맛있다. 형은 일단 커줘야 돼.
이제 하실 거라 생각한다. 딱 알아봐. 감사합니다, 정국이 형. 오, 찐. 야, 정국아. 나는 진짜 또 기가 막히게 끓이면 되겠니. 와. 야, 정국아. 자. 잘 먹게, 정국아. 네. 잘 먹게, 정국아. 네. 대충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양파랑 마늘이랑 때려 넣고, 된장! 맛있는 수육이 되거라. One hour later.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코가 막히지, 임마. 돼지고기 다 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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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남았어요. 수육 더 해줄 수 있어. 다 써버리지. 아니, 근데, 나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제케, 너 하면 안 망해. 너 하면 안 망해. 그죠? 넣어줘요. 요 정도. 이거 참기름도 그냥 양심. 그냥 한 스푼만 들을게요. 고추기름 반 스푼. 통깨. 마지막에 갑자기 있어 보이게 파슬리까지. 됐어. Later. 얘도 퍼서. 약간 그 참치 쌈장 알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추장, 닭가슴살, 볶음 고추장. 간 봤어? 맛있어 보여? 어때? 후추 너무 많이 뽑았다. 나 후추 너무 많이 뽑으면 맛없는데? 어, 나 후추 너무 많이 뽑았는데? 야, 씨. 500하고 200, 200 이런 건 감, 셰프의 감. 그렇지. 물은 감이야. 그렇지, 물은 감이야. 오케이, 좋아. 이제 약불로 줄여. 맞아. 몰라서. 오, 센스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센 불로 계속하면 감자가 덜 퍼지고 그쵸? 그냥 국물만 날라가. 국물만 날라. 근데 알아서 줄이네. 그래, 이제 뚜껑 날라 이렇게 덮어놓으면. 의외에서 요리 센스 있는데. 의외에서 요리 센스 있는데. 꼬리를 요 밑으로 집어넣는 성수야. 멋있는데? 됐어? 회가 작은 것들이 좀 있네. 그러면 그건 딱 형이 맞춤 서비스로 딱 작게 만들면 돼. 중간이다? 퍽! 이야! 아, 좋아! 형과! 좋아! 센스가 있어! 라면을 작아서 두 개씩밖에 못 끓여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라면은 무조건 스프 먼저 넣어요. 맞아. 어, 야, 지금이야! 우리 뭐야? 우리 안 끓... 아니, 그거 있네야. 우리는 여기 이제 라면 먹다가 면만 계속 추가하면 되는 거야. 어, 야! 너 밥이 버터리면 나 이렇게 어우 그냥 좋아 그냥 너 운동 잘했다 야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아 이제 뭘 하다 보면 느네 어 저번에는 그 폐 손질하는 거 들고 아 배 기가 막혔지 정국이 김치전 쓰던 거 내가 닦아놨는데